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닥터브레인에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천재 뇌과학자 고세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브레인에서 세원을 지지하는 아내 정재의 역할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터리한 미스터리 이강무 역할을 맡은 박규진입니다. 예, 저는 개인 조사원 역할을 맡았고요. 예, 이성균 씨와 함께 긴 여정을 떠납니다. 잔인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형사 역할을 맡은 서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남일 박사 역할을 맡았고요. 이성균 선배님 역할이신 세원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또 뇌과학 공부를 같이 하는 동료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김지은입니다. 계속 쭉 영화만 만들다가 이번에 드라마 시리즈로 이제 처음 그 선보이게 됐는데 기대 반, 걱정 반, 그리고 흥분과 근심으로 대비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갓 돌이 지난 저희 딸을 동교해서 왜 우는지, 왜 안 자는지 이런 정보들 좀 얻고 싶네요. 저희 집 강아지들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요즘 많이 아픈데 그래서 어디가 아픈지 꼭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팀쿡. 예. 네, 애플의 모든 정보를 빼내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요. 엄마의 어린 시절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나이 먹고 이렇게 술이 좀 많이 약해져가지고 술 마시고 필름이 자꾸 끊겨가지고요. 어제 술 마신 나의 친구. 유년 시절에 어두운 기억을 가진 천재 뇌과학자가 뇌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유년 시절에 그 불행한 어떤 사고 때문에 그런 건데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와 그의 가족을 둘러싸고 의문의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세원이라는 사람 이 뇌과학자가 아주 독특한 기이한 방식으로 문제를 사건을 푸는데 그게 자기를 둘러싼 모든 의문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뇌를 자기와 동일화시켜서 동기화시키면서 그 비밀을 풀어가는 아주 독특한 방식의 스릴러고 제 생각에 뭐 뇌추적극 또는 기억추적극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한국 콘텐츠가 많은 사람과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글로벌한 기업의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가지고 저희 작업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고요. 뭐 저희도 이제 한국 콘텐츠가 더 부흥하고 인기를 얻는데 한 일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뭐 매력적이고 장점인 거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님의 첫 드라마라는 궁금증도 가지고 있고 애플 TV 플러스의 오리지널 한국어 버전의 첫 드라마라는 것도 굉장히 큰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찍기도 했지만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주 재밌게 나왔다는 또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흥미롭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이름과 명성답게 아주 품격 있는 드라마가 나왔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브레인은 저한테도 새롭고 또 흥미로운 아주 좋은 경험이 되는 그런 작업 과정이었는데 그만큼 긴장감 넘치면서도 따뜻한 볼거리가 많은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